난 지금 3D 캐릭터 모델링을 공부하고 있다. 작년엔 6개월간 온라인 강의로 3D 모델링의 기초를 배웠는데, 그때는 게임처럼, 놀이처럼 수업을 받으면서 공부했다. 기초적인 부분만 배워서 뭐, 마냥 쉬웠고 즐거웠고 되게 재밌는 공부였다. 그 6개월 과정이 끝나자마자 국비반을 잘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어쩌다가 뭐하다가 뻘짓하다가 6개월이 그냥 지나가서 지금이 됐다. 물론 그 6개월간 비서 일을 좀 하긴 했는데 너무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래서 비서 일 끝내고 다시 3D 모델링 공부를 독학으로 하고 있다. 나는 지금 3D 캐릭터 포트폴리오를 한 3개, 4개 정도 만들면 월 200도 못 받는 널리고 널린 평범한 회사에 취업을 할수 있게 된다. 근데 작년처럼 수업을 받을 때는 수업이라는 명목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 정신을 묶어주는, 억제해주는? 내 정신을 약간 그 틀에 가두는 선이 존재했다. 그래서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수업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도 없다. 완벽히 혼자가 됐다. 혼자가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게다가 이별까지 했다. 난 진짜 혼자 있게 됐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며 3, 4개월을 허우적거리기만 했다. 일상도 없고, 몰입할 일도 없고, 취미도 없었다. 그래도 계속 이렇게 살순 없으니까 주말 과외 수업을 찾았다. 과외비를 내기 위해 주말 알바도 구했다. 이렇게 주말엔 할일 없을 걱정은 좀 덜어도 되게 됐다. 근데 문제는 평일이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그 평일 5일이 너무 지옥 같다. 부모님이 출근하시면 평일 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혼자 있다. 혼자 컴퓨터 앞에 6시간씩 앉아 있다. 물론 그 6시간을 온전히 공부만 하고 있진 못하고, 가능한 오래 공부를 하긴 하지만 뭐 딴짓도 좀 하다가 공부도 하다가 그렇게 혼자 공부만 하다가 텅빈 거실과 밤이 된 하늘을 보면 너무나도 큰그 우울함이 느껴진다. 이 평일 우울함을 덜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평일에도 한 이틀 정도만 알바를 하는 게 어떤가 싶다. 물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 알바하면서 적당한 긴장감과 집중해야 할 일이 좀 우울함은 덜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좀 다른 문제는 평일과 주말 합쳐서 약 4일간 알바를 한다면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할 텐데 그 외의 시간을 난 공부에만 딱 매진하면서 할수 있을까? 난내 정신에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난한 공간에서 한 작업을 한 4~5시간 이상 하면 고문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업 시간. 나땐 아침 8시쯤에 학교에 갔는데 8시부터 5시 20분까지 교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일이 없었다. 뭐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거 빼고, 뭐 체육 시간도 빼고. 난이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대안학교에 다녔었다. 근데 어떻게 다녔는지, 어디로 다녔는지, 다니면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마 1학년 2학기 내내 다녔던 것 같긴 한데, 신기하게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아무튼 그 대안학교 다니면서 도움이 좀 됐는지, 정신이 좀 정상화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내는 그냥 교실에 가만히 있어도 할거 잘하면서 지내긴 했다. 그렇게 문제없이 졸업하고, 문제없이 대학 가고, 졸업하고, 뭐 자취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다 잘했다. 내가 국비반을, 국비 교육을 찾던 때의 일이었다. 내가 원하는 국비는 하루 2시간인가 3시간 정도만 하고, 6개월간 평일 내내 수업하는 거였다. 물론 충분히 할 만하다. 근데 어떤 국비는 하루 7시간씩, 평일 내내 매일 5개월간 하는 국비반이 있었다. 난 이건 상상만 해도 엄청난 고문이었다. 매일 7시간을 집도 아닌
바깥에 있는 학원에서 그 학원 교실 컴퓨터 앞에서 그 3D 만드는 한 작업만 한다니 난 절대로 못하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전화로 직접 물어봤다. 진짜 매일 7시간씩 그 국비 수업을 하나요? 하니까 상담하는 분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대답했다. 난 진짜 믿을 수가 없었다.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그것도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매일 7시간씩 그걸 한다는 게 참.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공무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 뭐 임용고시나 뭐 수능 공부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럴 순 없겠지만 가능한 하루에 14시간씩 이상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 난 이게 도대체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나는 공익이었는데 만약에 신이 나타나서 1년간 매일 14시간씩 공부하면 공무원 시켜주겠다, 아니면 현역 가서 직업군인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물어보면 난 생각도 안 하고 지금 군대에 다시 가겠다. 물론 그 정도로 난 공부가 싫고, 그것도 그 책 공부, 막 국수사과형 한국사 막 이런 공부가 싫고, 5시간 이상씩 한 공간에서 앉아서 한 작업만 하는 걸 너무 무서워한다. 정말로 난 책 보는 공부가 내 인생에선 제일 무서운 일이다. 고딩 때 그 공부하기 싫어서 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가 지금 컴퓨터 앞에서 3D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참 다행인 일이다. 이것마저 못했다면 나는 공장에 갔어야 했지만, 사실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다.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매일 공부만 하면서 1년을 어떻게 살죠? 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하며 1년간 산다. 1년이나 2년이나. 난 그게 정말 믿을 수 없고,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 내가 공익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당시 24살 공무원 누나가 있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간호사로 1년간 일하는데 간호사로 1년간 일하면서 공무원 공부를 또 동시에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누나는 간호사로 일한 지 1년 안에 공무원 공부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됐다. 그리고 반년 후에 결혼을 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부가 되는 인생이 있다. 간호사 일은 힘든 거로 유명해서 나도 조금씩 들은 이야기가 있다. 뭐 간호사의 그 꼰대 문화, 괴롭힘 문화, 업무도 힘들고 무서운데 2교대 3교대 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런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공무원 공부까지 하고 공무원이 됐을까? 너무 신기하더라. 그리고 참 부럽더라.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온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공부 잘해서 1등급 받고 서연고 가면 인생 걱정 없이 살 것을 안다. 모든 인간은 그걸 안다. 그런데 99%는 그걸 안 한다. 1% 미만의 사람만 그 인생을 실현한다. 공무원 공부 같은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다. 1년 혹은 2년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인생 없이 공부만 하면 나머지 50년? 이라고 하나? 50년? 뭐 60살까지는 직업 걱정 없이 살 텐데, 모두 이걸 아는데, 이 1, 2년만 고생하면 50년이 걱정 없는 걸 아는데 하지 않는다. 이게 99%의 인간의 현실이다. 물론 나도 비슷하게 1, 2년만 인생 없이 3D 포트폴리오만 만들면 취업 문제는 없다. 근데 그 1, 2년은 커녕 당장의 밤을 보내기도 너무 무섭다. 너무 외롭고 힘들다. 아무것도 없이 공부만 하는 인생이 너무 무섭다. 그렇다고 이걸 달래기 위해 만날 사람을 찾는 건 그렇게 올바른 생각 같진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어떻게든 혼자서 1년을 보내는 방법을 적응하고 배우면 된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난 어째서 절대로 못할 것 같다. 내가 대학 다닐 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만 했다. 한 2년 반인가를 온라인 수업만 했다. 그 말은 난 타지에서 자취하면서 2년 반을 그냥 혼자서만 자취방에서 보냈다는 얘기다. 그 자취 생활 중 1년은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없이 그냥 혼자 살았다. 근데 신기하게도 살만했다. 주말엔 키즈카페 알바하고 평일에는 진짜 인생 없이 미래 없이 게임과 방송만 했다. 그렇게 자취방에서 1년을 혼자서 그 10평도 안 되는 방에서 살았는데 살만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근데 지금은 난 무조건 죽을 것이다. 더 이상 사람 없이 사는 게 너무 무섭다. 게다가 사람 없이 혼자서 공부만 1년간 해야 하는 삶이 너무 끔찍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공무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게 느껴진다. 공무원이 된 사람보다 공무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나도 그래야 되는데 나는 단지 사람이 없는데 1년을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만날 사람도 연락할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이 1년을 살아야 된다는 게, 안 그래도 괴로운 그 1년 동안 공부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 난 지금까지 내가 고양이처럼 엄청 독립적이고 이기적이지만 귀여운 사람인 줄 알았다.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혼자서 잘 놀고 잘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고양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난 의지할 곳이 없으면 갈 곳을 잃는 병신이었다. 남자나 돼서 의지할 이성이나 찾는 병신이었다. 아마 내가 필요한 건 공부할 에너지도 아니고 혼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기분도 아니고 그냥 의지할 이성일 뿐이었나 싶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제정신도 아니고 공부도 못하게 된다. 내가 잘못된 걸 아는데, 고쳐야 하는데, 시간이 결국 해결해 줄 것을 아는데, 그 전까지 괴로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인 사람이 많을 텐데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서만 공부하는 사람이 분명 많을 텐데 다들 그걸 어떻게 참고 하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공부할 그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 난 너무 궁금하고, 빨리 그 방법을 알아서 나도 1년간 제정신으로 그냥 3D 공부만 하면서 살고 싶다.